예. 그리고 어 아니죠. 여기다가 this 점 this 점 메시지 넣고 this의 키 위에 지정해 놓은 거죠, 그죠? 요걸 그냥 넣어서 안 되고 to string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 펑션 정의되어 있는 것이 스트링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to string 해서 아규먼트를 넣어주면은 여기 있는 우리 크립토 가져왔잖아요. 얘 가져온 거 어, 여기 있어. 요 조그만한 라이브러리에서 크립토 요 펑션을 불러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펑션 말고 다른 펑션을 가져와서 또 써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일단은 이걸 가져왔습니다. 아, 처음에 눈에 띈 게 그래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해보십시오.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죠. 요 해시가 리턴돼서 이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요 previous 해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도 같긴 하지만은 또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에 또 previous 해시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메시지에. 그래서 일단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요것이 어, construct 블록이 하나 만드는 과정을 했습니다. 컨솔 로그를 해볼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컨솔 로그 하려면은 일단 뭘 만들어야 되겠죠. 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 해서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오리지널 혹은 지네시스. 지네시스. 시스가 SIYS인가요? SIS인가요? 지네시스에 여기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new 해서 블락. 어, 그리고 메시지는 어, I am Genesis. SYS인가 SIS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네요. 영어가 딸려서. 그런 다음에 어, 컨솔로 가죠. 컨솔 로그 Genesis 넣겠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인 그거잖아요. 이 TS 노드 요거 쓰려고 우리가 앞에 TS 노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파일 이름이 메인이니까 메인 TS 하면 되겠죠. 그럼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자, 블럭이 나왔고 어, 키는 제로이고 previous 해시가 없죠. 없고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이렇게 찍혀 있고 데이터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데이터가 데이터는 그러니까 타임스탬프하고 어, 메시지하고 일단 previous 해시는 없으니까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합쳐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시가 만들어지는지 또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Genesis에서 create 해시 펑션 하는데 우리가 해시를 만들 때 아규먼트가 전달되었던 게 뭐였죠? 아무것도 아규먼트 전달되는 거 없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코트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넣어도 메인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숫자가 막 깨져서 나오죠. 깨져서 나오는 건 해시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 좀 깨져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걸 to string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to string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이제 잘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 16진수 64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 샤256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요 애들은 다 썼으니까 지워놓고 블록체인을 만드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은 말 그냥 체인이죠. 그냥 constructor 해서 어 뭘 할까요? constructor 하면서 여기다 뭘 넣어주죠? 딱히 뭐 넣어줄 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스타트 없는 것도 별 무난하겠네요. 딱히 넣어줄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public해서 어, chain 하나 쓰는 거죠. 얘는 array고 이 array는 array인데 어떤 array냐니까 블록이 들어있는 array죠. 블록은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놓고 뭐 constructor 펑션은 굳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넣을 게 없습니다. 처음에 넣어서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틱을 하나 선언해 놓을게요. 스테이틱에서 previous 해시
유닉스 프리비어스 해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뭘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previous hash라고 해서 이걸 왜 이렇게 했나 두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약간 요령을 좀 부릴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add block이라고 하는 function 하나 정의하고 이제 얘는 block을 받을 거예요. argument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다 chain에다 꽁꽁 그죠. push하면 되는 겁니다. chain push해서 요 block을 집어 넣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체인은 체인인데 디스 체인이네. 그죠? 그리고 푸시에 block 이걸 왜 이렇게 잘 안 먹히나 이렇게 집어넣는데 디스 체인에 푸시에 그렇죠. 블럭을 아규먼트로 줘야겠죠. 아규먼트로 던져. 그러면은 체인에 푸시 들어갑니다. 드라인 들어갔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뭘 하느냐니까 요 previous 해시와 이 녀석의 해시 그죠? create 해시되어 있는 부분이 펑션 호출해서 이 녀석의 해시를 만들어서 넣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잘 해보겠습니다. 좀 어쩌면 더 지금 해놓은 제가 짜놓은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먼저 블록에 들어있는 previous 해시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여기다가 뭘 넣느냐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는 건데 블록의 체인에 previous 해시 요 녀석을 딱 집어넣으면 처음 만들어질 때 요게 이 블록의 previous 해시로 딱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지네시스 창세기 하늘이 처음 열릴 때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블록의 해시를 만들어 넣는 거죠. 블록의 해시를 넣는데 이 해시는 여기 있는 거 create 해시를 불러 오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블록의 create 해시 불러 오는데 여기다 우리가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겠죠. 근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create 아니죠. 메시지는 여기서 구성이 되니까 그냥 별도 던질 필요가 없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호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시가 하나 리턴 될 거고 그것이 이 블럭의 해시 값으로 딱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깔끔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 previous 해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 만들어진 해시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놔야지 다음번에 만들어지는 블럭이 여기 있는 해시 값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해서 블록의 해시를 집어넣는 거죠. 이무교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이 블록의 previous 해시로 넣고 여기서 해시를 만든 것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음번 만들어지는 블록이 이걸 가져가서 previous 해시로 넣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얄팍한데 뭔가 하나 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여기서 previous 해시를 다루고 있는데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previous 해시를 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previous 해시를 빼게 되면 여기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요 해시를 넣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니까 있죠. 있긴 있는데